ABCD형 큐티 중에서 사실은 이 책 제목의 귀납적 큐티라는 것 자체가 D형 큐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이 오시기를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처럼 ABC형 큐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A형 큐티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훈련을 할 때에 사실 제가 그런 말을 써요. 이 표를 보면서 큐티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큐티 훈련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큐티 훈련이 있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사실은 D형 큐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D형 큐티가 결국 목표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학생들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이 친구들은 젊고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하니까 ABC는 생략하고 D부터 시작해봤는데 QT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시험해 들어요. 이 머리 팽팽 돌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2년 좀 넘었는데 대학 나온 친구라고 하면 죄송하고 이제 저보다 젊은 성도들이 대학도 나오고 상당히 똑똑하고 대기업 다니고 뭐 의사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해보니까 바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 쉽다. 단 조금 지루하다. 왜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느낀 점을 네 번이나 해야 되잖아요. 했던 것 같은데요? 하는데 그런데 또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왔는데 또 시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더라도 익숙하게 훈련해가는 방식을 쓰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형 QT를 먼저 시작하는 거죠. A형 QT는 결국은 기초, 입문, 소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가 어떤 것을 느꼈다라고 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7분 큐티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온 원래 그 젊은 친구들 하는 7분 큐티라고 있는데 30초 동안 기도하고 3분 동안 성경을 읽고 3분 동안 묵상하고 30초 기도하고 마치는 큐티입니다. 그런데 이건 안 쓰는 큐티예요. 7분 큐티. 그런데 한번 해보면요. 꽤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30초 기도하는 게요. 이 훈련 받는 친구들한테는 꽤 길어요. 30초 기도가. 30초 꼭 지키라 그러거든요. 7분을 지켜라. 그 시간을 지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30초 동안 기도하는 거 꽤 길게 기도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3분 동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길게 안 줍니다. 짤막하게 딱 주고 3분 동안 읽어라. 이걸 무슨 3분 동안 읽냐. 어쨌든 3분 동안 계속 읽고 있어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3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채우면 어때요? 상당히 많이 반복해서 읽게 되죠. 그리고 3분을 묵상해라. 아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쨌든 자기가 3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 30초간 기도하고 마쳐라 딱 하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몇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무언가를 우리가 텍스트로 기록을 한다,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형 QT부터 시작해서 쓰도록 해야 된다. 무언가를 써라. 너의 느낌이 뭐냐? 그 느낌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쓰는 것을 먼저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조차도 평신도들 중에서 자기 느낌을 써보십시오 하면요. 종이 앞에 놔두고 한숨만 팍팍 쉬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못 써요. 뭘 쓰라고 하는데 못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뭔가 느낌이 오세요? 그럼 써보세요. 그것을 쓰도록 독려를 많이 하는 거죠. 이거 쓰라고 독려하는데 쓰는 여러 가지 뭐 쓰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어머님들이 많으시죠. 어머님들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성경 필사하시면은 그거 다 쓰시지 않습니까? 성경 필사는 해요. 왜요? 창작할 게 없거든. 그냥 베껴 쓰면 되잖아요. 그 성경 필사를 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겠다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참 좋은 건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경을 찾아 읽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필사한 그것을 찾아서 읽을까요? 아니면 인쇄된 것을 찾아서 읽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 다 인쇄된 것을 찾아 읽을 거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건 필사해 놓은 것을 꽂아 놓고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산일 뿐 어떠한 영적 유산도 되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들이 매일매일 묵상한 일기, 영적인 일기가 여기 기록한 그 기록의 큐티가 남아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그것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신 이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어머니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묵상이 그 노트에 남아있다고 상상을 해보라. 그거야말로 진정한 영적 유산 아니겠느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어쨌든 간에 써라. 써야 된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사실 A형 큐티 부분은요. 쓰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매일 이것을 단 몇 줄이라도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기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단순한 숙제가 아니다. 기도하는 경건 시간이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읽으십시오. 적어도 성경 읽는데 3분은 걸려야죠. 이 정도로. 3분은 그냥 한 3분 정도 좀 한 10번은 넘게 읽습니다. 읽고 그리고 나의 감정 변화에 주목해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에 주목하는데 중요한 건 나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야 돼요. 나. 납니다. 나. 내 남편 아니에요. 이런 거죠. 우리 목사님 아니고 저 집사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감정의 변화를 주목해서 써라. 그리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만 하는 것과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단 한 줄이라도 써라. 여기 보시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못 쓰고 펜만 들고 숨 팍팍 쉬시는 분들, 집사님 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집사님 그러면요. 나는 쓰세요. 나는. 나는 써서. 그 다음에 찬양할 거 있으세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셨네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찬양한다. 라고 쓰세요. 그렇게, 그렇게까지 훈련하면서 글을 쓰도록 만듭니다. 단 몇 줄이라도 쓰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치라고 A형 큐티를 훈련하는 것이죠.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교재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 바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재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자의적 해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읽고 나서 자기 느낌을 쓰는 거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형제가 먼지 떠는 본문 가지고 이상한 쓴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참조해 주십시오. 여하튼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니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구나. 라고 이제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니까 신발장으로 밟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예, 그런 식의 묘한 큐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큐티를 실천하고자 하는데 이전까지 해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입문용으로 어쨌든 간에 쓰는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A형 큐티입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좋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독려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A형 큐티를 훈련하시는 동안은 박수 쳐주시고 잘하셨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귀한 영적 유산을 남기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A형에만 멈춰 계시지 마시고 B형으로 넘어가셔야죠. 이제 B형으로 넘어갑니다. B형은 내용을 관찰하는 단계가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냥 읽는 거하고 내용을 관찰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읽는 것은 그냥 쭉 읽고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끝인데 내용 관찰은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고 가만히 따지듯이 보는 것이죠. 그것이 B형 QT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거의 인분, 기초라고 하면 이건 초급입니다. 근데 기초나 초급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관찰하고요. 느낌을 기록하는 방법이고요. 성경을 읽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쭉 여러 번 읽으면 되지라고 하시는데 가장 관찰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은요. 그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가끔 평신도들한테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혀놨는데 자 집사님 성경 읽으셨죠? 네 몇 번 읽으셨어요? 세 번 읽었어요. 많이 읽으셨네. 근데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네? 하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 읽었다면서도 그걸 무슨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어떤 경우는 뭐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정말 내 인생에 최고의 설교 말씀을 들은 것 같아.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떠는 분이 있는데 그래요 집사님? 아유 정말 감사하네. 그래요 오늘 본문이 뭐였죠? 이러면서 그래요. 이야기 본문이었나요? 아니면 그 가르침 본문이었나요? 글쎄요 저기 구약이었나요? 신약이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작 그 내용은 기억 안 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B형 QT는 그 읽는 내용에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특별한 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결국 B형 QT는 A형 QT에서는 느낀 점 쓰는 거였으니까 B형 QT는 관찰 훈련에 결국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능동적 자세로 읽으라고 되는데요. 능동적 자세로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눈은 눈대로 따로 놀고 머리는 머리대로 따로 노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정말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뭐지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을 말하고요. 낯설게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익숙하면 나 이거 본문 아는 본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낯설게 읽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번역본을 다르게 하는 방법. 뭐 우리말 성경에서도 다른 번역들이 있잖아요. 쉬운 성경이니 현대인의 성경이니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주어가지고 읽게 한다든지 또는 조금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영어 성경을 줘서 읽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다른 번역본으로 읽든지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점을 파악해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수사법 반복되는 거 있어요? 반복되는 거? 아 이것도 반복되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비유한 거 있어요? 아 비유 이런 것도 비유했네요? 그렇죠 그런 거 비유했어요. 이런 것들을 찾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육하원칙을 이용해서 관찰해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언제였어요? 그때가 어떤 때였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또는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B형 QT 수준에서 이분이 어떤 관찰을 좀 잘했나 안했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사님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던가요? 하고 하면 아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대로 잘 된 거죠.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하튼 본문의 내용을 자기가 파악하고 그 본문의 내용을 자기가 다시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되면 어느 정도는 관찰이 된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아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등장인물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하튼 그런 방식으로까지 나아가서 B형 QT를 발전시키고 해석 그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 실제와 한계에 대해서는 56에서 58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글이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A형 QT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A형 큐티는 기초고 B형 큐티는 다 입문이다, 초급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A형 큐티와 B형 큐티는 크게 다르지 않다. A형 큐티도 성경 본문을 읽고 조금 더 깊게 읽도록 훈련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했냐, 언제 했냐, 어디서 했냐 등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뿐이지 B형이나 A형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관찰의 심도가 좀 깊어진다. 그러니까 느낀 점에 쓸 게 많아져요.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읽고 느낀 점 쓰러 가면 뭘 느꼈는지도 잘 모르겠고 쓰라니까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B형 QT로 해서 관찰을 시키게 되면 느낀 점에 자기가 반영할 내용이 많아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풍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A형 QT보다 풍성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의 삶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자의적 해석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한계를 갖는 것은 사실이죠.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서는 A형, B형 QT를 하는 데에서 머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컨센서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C형은 하고 그 C형, D형을 하도록 해야지 A형, B형은 어디까지나 C형, D형의 QT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급자들을 위한 QT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또는 QT라는 말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실천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QT를 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A형 QT, B형 QT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경험상 바로 그냥 D형 QT부터 시작한다, 내용 관찰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 다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까지 저는 정확한 시간에 와서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였는데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들으면은 다 천국 가고 귀한 성도라는 소리 들었는데 왜 이런 거 해야 되냐는 반발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은 제가 개척하면서도. 또 젊은 친구들은 좀 말을 잘 듣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착한 성도라고 잘 이야기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AB형을 좀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반발 심리를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C형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형 QT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QT다운 QT가 된 거죠. 왜냐하면 C형 QT가 되었을 때 결단과 적용이 있거든요. 원래 QT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그게 QT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는 그냥 느낀 점만 쓰고 말거든요. 물론 쓰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그 영향에 의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쓰지 않고 다루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그 영향력은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C형 QT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발전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줘야만 해요. 자, 중급 단계고요. 그리고 결단과 적용까지 나아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사실은 QT 운동 하신다는 분들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훈련하는 방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자, 결단과 적용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해 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삶을 바꿉시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AB형 거의 비슷한데 그 써왔는데요. 이제 그렇게 느낀 점을 써왔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결단과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킵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뭘 변화시켜요? 라고 말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말씀 그 느끼점 쓰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용 다 했는데요. 이렇게요. 집사님, 그건 적용이 아니고요. 무슨 소리예요? 내 이야기 다 했는데. 그건 적용이지.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적용인데, 그러질 않고 늘 하던 거 그냥 하면서 적용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삶을 뭉뚱그려서 보기 때문에 무슨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접근을 할 때 우리 삶의 영역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도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체, 정서, 영혼 이런 것을 나누어서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될까요? 몸을 변화시킨다고요?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 저는 큐티 적용으로 오늘은 땀 흘려서 30분간 운동한다. 이런 적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영혼, 어떤 오늘은 성경책 몇 장부터 몇 장까지를 반드시 몇 번 이상 통독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삶의 영역을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접근해라. 또는 우리 가정의 생활은 어떠한가, 교회 생활은 어떠한가, 직장 생활, 친우 생활 등등을 다 나누어 가지고 곧 그곳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스 베일리의 경건 실천이나 또는 스페이스 패츠는요, 그 참조해 보십시오. 굉장히 긴데 하나하나 그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이런 건 없나? 이런 건 없나? 이런 건 없나? 계속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많이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5P 원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5P 원칙이란 것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하고는 적용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네가 변화해야지.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거야 라고 개인적으로 변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프랙티컬은 실제적으로 뭐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퍼시블입니다. 가능해야 돼요. 아, 그래 맞아.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이제 내가 세계 선교를 달성할 거야. 뭐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해야 돼요. 점진적이어야 돼요. 아, 누구 최 대리와 내가 좀 기분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오늘부터는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오늘부터는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 하면 친해집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해지려면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자고 하든지 커피라도 한 잔 사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프로버블인데요. 프로버블은 그것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적용을 했다 안 했다는 것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적용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의점이 있는데 유의점은 뭐냐 하면 가장 많이 적용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한계가 없는 적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부터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요. 오늘부터 언제까지는 없어요. 오늘부터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적용을 해요. 그러면 자, 1월 1일 날 오늘부터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적용을 했어요. 1월 2일 날 또 다른 적용을 했겠죠? 그러면은 계속 적용할 것이 두 개가 되죠? 3일 날에 또 적용을 했어요. 그럼 적용할 것이 세 개가 됩니다. 4일 날에 그럼 연말이 되면 적용거리가 몇 개가 되죠? 365가지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하고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오늘부터 나는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잘 다녀오세요 라는 말을 하면서 보내겠다 라고 적용하신 걸 봤어요. 꽤 잘 하신 건데 전 딱 찍었어요. 집사님 이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네? 하면 적용할 때는요 내일은 안 해도 되니까 오늘은 보낼 때 여보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고 보낸다라고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내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한다.
또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안 빠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한계를 딱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실제로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변화가 없는 적용이 있는데요. 못 보면 기도하겠다 그래요. 말씀 읽고 기도하겠다. 예배에 내 삶을 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고 적용하시는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지금까지 집사님 그 혹시 모태신앙 아니세요? 예, 모태신앙 맞아요. 지금까지 예배 때 몇 번 빠지셨어요? 거의 빠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왜 적용은 예배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겠다고 적용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냥 편하게 해왔던 거 그냥 계속 하겠다는 얘기일 뿐이죠. 이런 적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가끔 지나친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설명을 길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나치게 이 큐티가 개인적인 적용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너무 이 개인적인 적용으로만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즘 날마다 솟는 샘물이 요한복음 다루고 있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너희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공동체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축소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만나도 할 수 있어요. 누구인가 그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제가 제가 그 어릴 때 큐티 훈련을 받았는데 제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경상도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교회를 그때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서로 사랑하라에 딱 걸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내가 사랑하잖아. 뭐 내가 뭘 안 사랑해. 딱 하니까 가만히. 근데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마음이 딱 찔려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적용을 하니까 또 배워가지고 또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다가 아 그래 이번 주에 주일날 청년부 예배에 갔을 때에는 웃으면서 인사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다가 집었어요. 도무지 웃으면서 인사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연습을 하겠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거울을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연습을 하겠다 수준이 바로 지나치게 개인적인 적용이죠. 그 안에 딱 그것만 하면 되잖아. 잘 있었니? 잘 있었니? 이러면서 계속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또 주님께서 성령의 찔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왜냐하면 요한복음 길잖아요.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21장까지 계속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럼 청년부에 가서 세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하겠다. 이래가지고 세 사람에게 아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꼬리를 쌩 올리면서 잘 있었냐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세 명에게 인사를 하고 후다닥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앉고 그것을 몇 주 계속 하니까 갑자기 청년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박희원이가 변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바로 적용인 거죠. 그런 일들이 실 벌어지는데 그러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적용을 강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C형 QT로 넘어갈 때쯤 되면 B형 QT에서 했던 내용 관찰 수준에서 머무르면 조금 미안하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문맥을 따져보자. 앞에 그 B형 QT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것만 따졌다면 이제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그런데 이것이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런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따라보도록 하고 또는 뭐 주어가 뭡니까? 동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뭐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뭐 이런 걸 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접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인과관계,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입니까? 그러므로입니까? 아니면 또는 반면에입니까? 등등을 따지면서
B형 QT보다 조금 더 세밀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에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본문에다가 누가 그런 것을 했습니까? 하고 내가 쓰고, 그러니까 관찰을 위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언제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가 작성하게 함으로써 좀 더 성경의 내용을 치밀하게 파악해 나가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낀 점도 조금 더 발전해야죠. A형과 B형 수준에서 멈춰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등장인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도록. 자,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자, 풍랑이 칩니다.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은 저 뒤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시네.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등등의 생각을 떠올리도록. 자기가 그 입장이면 어땠을까? 자기가 지금 바디메오의 입장이면 어땠을까? 등등을 계속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또는 뭐 서신서에서도 지금 바울의 입장이라면 당신은 어땠겠습니까? 등을 생각하게 한 다음에 그런 것을 써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이야기만 썼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상황과 그 당시 등장인물의 상황과 나를 대비해가면서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써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장문의 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 감동받아요. 그 큐티 그 숙제, 훈련할 때 숙제들을 하는데 숙제들 읽다가 목사가 감동받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는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일해 주지 않으셨을까? 등등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느낌을 비판적으로 파악한다는 말을 제가 썼는데, 비판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좀 객관화시켜서 나는 이런데, 예를 들어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본 가룟 유다가 아,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말이지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너라면 안 그렇겠냐? 나라면 안 그랬을까? 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나는 정말 그 돈이 안 아까웠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저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그렇거든요. 가끔 어느 권사님이 꽃을 이렇게 딱 해서 앞에다 이렇게 좀 장식하자고 가져오셨어요. 감사하긴 한데 돈으로 주지 하는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참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하튼 이런 거죠. 그런 생각들이, 왜냐하면 그 며칠 지나면 시드는 건 뭐 뻔하게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는 그 성도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비판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한 다음에 앞서 말한 결단과 적용에까지 나아가게 할 때 상당히 그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역시 C형 큐티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좋은 큐티인 건 사실이고 대중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상당히 깊은 수준의 성경 묵상인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방법을 훈련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한 해석 또는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서 일어난 거잖아요. 마틴 루터 혼자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인문학적 지식이 들어가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것을 위해서라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성도들이 신학적 지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고 평신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까지 나아가려면 역시 C형 QT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그 신학 교수님들도 큐티 해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꾼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인데 큐티 하는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이 C형 큐티 수준에서 남아있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많이 바쁘고 힘든 평신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점에서 매일매일 막 D형으로 큐티한다 이런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좀 더 영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C형에서 멈추지 말고 진정한 귀납적 큐티 D형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역자님들이 독려하시고 그렇게 그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 마쳤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진짜 그분이 오신 그 D형 큐티를 우리 고상성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